What's in my bag인가? 제 가방에 뭐 있는지 아무도 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못하고 있는 거지. 저의 숙취가 없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꿀이었는데요. 꿀은 저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술을 주말에 먹지만 잘 먹고 숙취가 여전히 조금 없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이 버튼도 치워놓고 밥통도 치워놔서 누나는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토마토를 할짝할짝 하긴 했지만 방송사고는 없었다. 왜 좆대 꿀 안 해주시냐고요? 아니 엄지척이라도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신나서 더 신날 것 같은데 좀 해주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뿌지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아니 방금 8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어제도 1시간 동안씩 혼자 방송을 했는데도 얼굴이 안 빨개졌었는데 뿌주는 저는 좀 아직은 부끄러운가 봐요. 방송을 1시간을 해도 아이템의 개수가 많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방송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뭐 꿀 방송도 했었지만 꿀이 다섯 종류다. 그래서 맛이 다 다르다. 맛의 표현을 다 다르게 하면 1시간 그냥 해지더라고요. 근데 토마토를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토마토 하나만 가지고 1시간 동안 하려다 보니까 괜찮나 싶었거든요. 괜찮더라고요. 저는 혼자서도 잘 떠드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방송 시작하고 한 7분 정도 됐을 때 이제 토마토를 먹어요. 근데 먹고 나서 보니까 이거 시간 괜찮나? 나 지금 먹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해서 시간을 보면 8시 반, 30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30분이 지나서 한번 이제 보통은 투쇼로 해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할 때는 중간에 쉬는 시간처럼 한번 뭐 영상이 나가거나 하는데 혼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또 혼방이다 보니까 혼방송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30분이 돼서 한 번 더 이제 가격 구성 설명하고 막 먹고 수다를 떨고 했는데 50분이더라고요. 그러면 다 끝났다. 약간 저는 진짜 혼자서도 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오늘 방송을 했고 이제 내일 방송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때그때 생각나는 걸로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댓글 엄청 열심히 남겨주시고 봐주시는 구독자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좀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예를 들면 What's in my bag인가? 제 가방에 뭐 있는지 아무도 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못하고 있는 거지 절대 의견을 듣지 않은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컨텐츠를 주시면 저를 조금 더 자주 만나볼 수 있지 않으실까? 그리고 오늘 얘기를 하려는 건 제가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뭔가 엄청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루틴을 지키면서 아마 클린한 음식을 좀 먹는 편이에요. 저는 제가 찾아서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햄버거, 그리고 돈가스, 라면, 짜장면, 튀김류, 탄산음료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먹지 않아요. 굳이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친구가 이제 치맥을 먹자 하면요 가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치킨집에도 치킨 말고도 뭐 떡볶이도 있고 메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것도 있는데 치킨밖에 없다 하면 뭐 한두 개 먹긴 하는데 뭐가 맛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안 먹는 거를 제어를 아는 친구들은 알아요. 그래서 되게 클린한 음식만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저한테 이제 어떤 친구가 영양소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제가 좀 많이 피곤해 하거든요. 그래서 영양소가 부족한 것 같다. 왜 남들도 다 저랑 비슷하게 먹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저보다 더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샐러드랑 야채를 진짜 안 먹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치만 저는 남들보다 김치를 엄청나게 많이 먹기 때문에 김치든 파김치든 갓김치든 배추고 가시고 파니까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쵸? 그래서 아, 이게 좀 뭔가 식습관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 아무리 그래도 저는 진짜 먹는 거 귀찮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아침에 막 뭔가 샐러드를 막 씻어서, 왜냐면 샐러드 하나 매번 사 먹을 때마다 그것도 7,000원, 8,000원 막 금액도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샐러드는 사 먹는 거는 손도 안 가고 저는 뭘 사러 잘 가지 않거든요. 먹을 걸 사러 편의점도 잘 안 가는 스타일이라서. 그치만 요즘에는 안 그러려고 이제 막 활동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럼 양배추를 씻어 먹는다? 저 진짜 양배추를 어떻게 씻는지 몰라요. 안 해봐가지고, 안 먹어가지고. 전 새우도 안 까먹거든요. 없으면 안 먹을래.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주변에 둬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아니면 시켜 먹거나 어쨌든. 그래서 야채도 잘 안 먹고 한데, 이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아침에 뭐가 좀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전 약속이 없으면 무조건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만 먹거든요. 이게 뭐 다이어트의 메인이라기보다는 워낙 뭘 안 챙겨 먹다 보니까 한 끼를 단팥빵으로 때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닭가슴살은 냉동이라도 어쨌든 닭가슴살로 단백질을 채우면서, 그래도 쌀을 아예 안 먹으니까 그나마 군고구마를 먹으면 탄수화물은 채워지지 않을까 해서, 아침에 수영 갔다 와서는 반숙란, 감동란 두 개에서 한 개는 또 노른자 안 먹거든요.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뭐 방탄커피라고 그 커피 마시고, 점심에는 닭가슴살 고구마 김치랑, 저녁에는 닭가슴살 고구마 김치랑. 오잉? 그래서 약속이 없으면 저는 그렇게 먹는 사람이라서, 오케이 야채 먹어야겠다 하던 찰나에 이제 방송이, 토마토 방송이 들어왔고, 방울토마토는 안 먹었을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 또 성격도 잘 씻지 못하니, 씻을 줄 몰라서 막 방울토마토 한알한알 이렇게 막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다 보면 손도 너무 시리고 해서 진짜 안 찾게 되는데, 세척 사과처럼 토마토 이번에 방송한 거는 그래도 주먹만 하거든요. 그 토마토를 저녁에 이렇게 씻어놓으면, 전 진짜 아침에 봉지째 들고 나가서 차에서 먹는 그런 약간 터프한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먹으면 잘 먹을 수 있어서 해봤는데, 와, 속도 부담도 안 되죠? 칼로리도 낮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토마토는 채소냐 과일이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이 나뉜다고는 하지만, 채소이기 때문에 비타민C부터 시작해서 뭐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아침에 이제 저는 토마토로 하루를 시작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토마토, 아니죠, 눈 뜨자마자 아르기닌을 또 PT쌤이 마시라고 해서 아르기닌을 먹고, 셀시어스라는,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시려나? 눈 뜨자마자 전 아르기닌을 먹고 운전하면서 셀시어스라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가고, 한 30분 정도 지나서 수영장에서 수영 시작할 때쯤 되면 이제 수영을 열심히 하고 나와서 토마토로 하루를 시작하면 포만감도 느껴지고, 쿠키보다 칼로리는 거의 뭐 몇십 분의 1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저의 건강도 챙기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저의 아침은 이제 토마토다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숙취가 없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꿀이었는데요. 지금은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꿀보다는 아르기닌이라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이 너무 떨어질 때 꿀을 먹는 걸로. 그래서 수영을 갔다 왔는데 토마토가 없다 하면 꿀을 한 포 먹을 거고, 아니면 뭐 일을 하고 나왔고 미팅을 하고 나왔는데 너무 토마토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제 차에서 스틱 꿀을 먹으면서, 꿀은 저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술을 주말에 먹지만 잘 먹고 숙취가 여전히 조금 없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방송 중에는 어제도 그렇고 루나가 뒤로 지나가긴 했으나 물론 제가 밥통도 치워놨고 그 간식 이것도 치워놨거든요. 뭔지 보여드릴까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 이거를 그렇게 눌러요. 이거를 방송 때 이제 하면 저는 이제 너무 패닉이라는데 이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이 버튼도 치워놓고 밥통도 치워놔서 루나는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토마토를 할짝할짝 하긴 했지만 방송 사고는 없었다. 네, 방송 사고는 없었다. 루나는 죄가 없다. 네, 조만간 또 좋은 영상으로. 아! 이게 확실히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관심있게 봐주시거든요. 근데 좆대꿀 해달라고 할 때랑 안 할 때랑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 좆대꿀 안 해주시냐고요. 그래서 이걸 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영상 볼 때마다 막 좆대꿀 해주세요 하는 이유가 전 안 해도 다들 알아서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도 한 번 더 또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아니 엄지척이라도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신나서 더 신날 것 같은데 좀 해주세요 진짜. 좆대꿀 꼭. 어? 루나가 루나? 짜잔 짜잔. 오랜만에 루나랑 루나 파메라 좀 한번 봐줘. 고마워 오늘 방송 간식 안 해서. 루나는 저랑 다르게 카메라를 좀 잘 안 좋아하네요. 안녕. 안녕.